이지인베스트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인베스트 투자자문 창업을 곧 앞두고 있고요. 네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기업에서 IPO와 펀딩 담당 책임자로 있었고요. 와. 유튜브에서 이지인베스트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IPO랑 펀딩 담당한다는 건 어떤 걸 하셨던 거예요? 기업이 이제 그 상장 전에 네네.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펀딩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펀딩 책임자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증시에 이제 상장을 할 때 그 리딩을 또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상장 업무를 또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서 이제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서 왜 이 기업이 펀딩이 필요하고 왜 이 기업이 이제 투자 매력도가 있는지 이 산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기업 회사에 대한 이제 분석을 통해서 또 이제 설득을 시키는 역할이었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건데 네. 요즘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들 나 이제 기술주 다 버려야 돼. 그나마 지금 뭐 빅테크 주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얘네도 타격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나 수익 봤으니까 버려야 돼?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금리 상승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네. 저는 이제 실적 성장성하고 네네. 실적의 가시성이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될 때에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분모에 이제 들어가는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고 이 분자의 미래 실적이 네네. 미래 실적의 현재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재 실적의 성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적 성장성의 가시성이 있는지 네네. 그리고 실적의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점들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5년 후에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 같아 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5년 후에 100억 달러가 5년 후에 100억 달러를 벌 것 같아 라는 시장 컨센서스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 5년 후에 100억 달러가 지금 얼마의 가치야? 원래 저금리에서는 야 100억 달러니까 10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겠지 제로금리 상태에서는.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야 100억 달러는 지금은 100억 달러지만 2025년이 되면 이건 90억 달러야 라고 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그 밸류에이션이 자꾸 낮아지게 되는. 그렇죠. 네.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뭐 단기적인 실적, 실적 성장의 가시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성이 둔화되는 기업은 5년 후에 100억 달러가 오히려 5년 후에 90억 달러로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은 100억 달러인데 돈의 가치 낮아지는 거 고려해도 야 110억 달러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그래서 골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요즘에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 상승의 배경. 뭐 작년까지 이제 페드의 기존 입장은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이전까지는 네.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2021년도 소비자 물가가 1982년 내로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인 7%를 기록을 하면서 네. 올해 금리 인상이 이제 확실시 된 것인데요. 네. 뭐 사실 FOMC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도 이제 멤버들의 금리 인상 프로젝션을 보면은 올해 3회, 내년 3회, 그리고 내후년 2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2.5%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네네. 이제 전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13일에 있었던 페드 의장 제롬 파월도 일반적인 임금 상승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이지만은 지금과 같이 이제 가파른 임금 상승은 완전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었다라고 네.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금리 인상 이 이제 3월부터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고요. 다만 그 전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네. 의견도 있습니다. 임금 상승에 너무나도 가파른 상승세를 좀 죽여줘야 그래야지 고용이 더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실업률이 3.5%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완전 고용이라는 게 이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 수와 그리고 이제 잡 포스팅의 수가 일치했을 때 이제 이거를 그쵸.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게 뭐 100만 개 이상 뭐 수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우리가 배경을 들어봤고 여기에서 그럼 과연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네. 그냥 커다란 카테고리는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 근데 여러분, 이익 성장률 높은 기업 찾으세요. 욕먹어요. 어쩌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기업들 좀 보고 계세요?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빵 기업들 중에서 네네. 기술주 중에서는 저는 아마존하고 애플이 실적 성장 가시성이 가장 높지 않나 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조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신규 시장에 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이제 아마존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23%씩 성장을 했고 네. 영업이익은 이 두 배에 가까운 한 40%씩 성장을 했는데요. 네네. 가장 큰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서비스 사업 부분의 실적 기여도가 빠르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실적이 30억 불 적자에서 7억 불 흑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비스 사업 부분이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AWS 네네. 그리고 입점 셀러들의 주문 배송 반품을 대신해주는 FBA, 풀필먼트, 네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이제 구독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서비스 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 빨리 올라왔냐면은 2016년도 30% 수준에서 2021년도에는 50%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매출 기여도. 매출 기여도. 네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익률이 아마존 전체 이익률이 2017년도 2.3%에서 2021년도 6.4%까지 네네.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이유는 이제 서비스 사업 부분의 매출 총 이익률이 네. 80%가 넘고 그리고 이는 다른 사업 부분인 이제 프로덕트 사업 부분의 10% 중반을 크게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네. 네. 프로덕트 사업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존 온라인에서 네. 판매되는 거 또는 이제 오프라인 판매를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존이 요즘에 빠지는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으세요? 뭐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에 특히 좀 약세가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 4분기 실적에 네네. 대한 우려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다만 우리가 지금 그 또 이제 판 기업들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비교적 높은 편이긴 했어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성장성도 높다라는 시장에서 이제 가치를 인정을 해줬던 것인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구조적인 변화에서도 성공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신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규 시장에서도 지금 아주 큰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아시면 그래도 이제 이런 주가 약세가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AWS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은 AWS가 말씀 주신 대로 이 마진율이 한 30% 수준에 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년 35%씩 지난 5년 동안 매출이 성장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매출 기여도가 이제 9%에서 13%까지 높아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성장 트렌드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이유가 현재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자체가 연평균 10% 중반씩 매년 성장하는데 그리고 2026년도에는 1조 달러를 돌파를 할 것으로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4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분명히 입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네. 그 신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은 인도 시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도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인도 시장에서 아마존이 현재 시장 점유율 30%를 조금 넘게 확보를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월마트가 최대 주주로 있는 플립카트와 함께 이제 선두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거의 매년 25% 수준으로 매년 성장해 왔고요. 네네. 지금 인베스트 인디아라고 하는 이제 투자 진흥원에 따르면은 이게 2030년도가 되면은 계속 이 트렌드가 유지가 돼서 3,500불 이상의 시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3,500불 이상의 시장이 되면은 인도 아마존의 이 총 판매 금액이 이제 그 현재 글로벌 전체 판매 금액의 20%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워낙 빨리 성장하고 있고 이 선두 그룹과의 2등과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이 성장하는 시장의 수혜를 또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냐. 네.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지속될 것이냐. 이게 저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인도에는 일단은 인터넷 보급률하고 스마트폰 사용자 인구수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인터넷 보급률 같은 경우는 2017년도 30% 수준에서 현재 거의 60%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매월 1일 활성 인터넷 유저 수가 1000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요? 매달 1000만 명.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2017년도에는 3억 명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5억 명을 크게 뛰어넘었고요. 전체 인구의 36%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게 매 분기 신규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2,500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 분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시장이 당연히 이커머스 시장이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객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쇼핑하는 인구수가 전체의 50%가 넘는데 이는 글로벌 평균 39% 대비해서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다른 국가 대비해서 이커머스 시장은 더 빨리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은 인도의 인구 구조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인도 구조입니다. 피라미드형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노동 가능 인구수와 소비 가능 인구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연령이 28세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더 쉽게 이커머스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젊은 국가고 지금 빠르게 이런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전체 아마존 기여도는 뭐 앞으로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전에는 이제 인도 사실 인도 인구의 90% 이상이 은행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전에는 다 현금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현금 사회에서 전통 은행 시스템을 건너뛰고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이제 이전을 빠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 시스템을 건너뛰고 있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전에는 은행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모바일폰이 스마트폰 사용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더 많은 핀테크 기업이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서 소비 규모 자체가 이제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카카오를 통해서 대출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할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저 선구매 후 결제 수요도 있잖아요. 그게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니까 이제부터는 규모 있는 소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 알겠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인도 시장에 그 아주 빠르게 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뭐 단기적인 것이고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성은 더 높게 보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마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의 5% 이상을 현재 이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이제 AWS나 인도 시장과 같은 신흥 시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점유율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투자 전략은 저는 이제 적정하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향후 만약에 주주환원 정책이 이제 뭐 적극적으로 강화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또 다른 주가 리레이팅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금리 상승기에도 투자하기 되게 좋은 기업 가운데 첫 번째 아마존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애플이시죠. 사실 애플은 요즘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작년 연말에 뭐 공급망 문제 헤쳐나가는 거 다 봤죠. 그리고 기술주들 다 떨어질 때 애플 나 홀로 사상 최고가 가는 거 봤죠. 그렇다 보니까 애플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을 텐데 김민수 대표께서 바라보시는 애플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애플도 이제 아마존과 비슷하게 지금 구조적인 변화가 이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신규 시장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사업 부분 이 지금 마진율이 한 70% 수준에 달하는데 이 서비스 사업 부분의 매출 기여도가 2014년도 14%에서 2021년도에는 약 2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 마진율도 2021년도에는 30%에 다시 도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서비스 사업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앱스토어,
iTunes 네네. 그리고 애플페이와 같은 이제 iOS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서비스 사업 부분의 실적 기여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이제 하드웨어 판매량이 증가가 될수록 iOS 생태계가 강화가 되고 이렇게 구축된 iOS 생태계가 다시 하드웨어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사업 부분의 실적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증가가 될수록 마진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드웨어 판매량 가격 변동에 따른 실적의 민감도가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적의 안정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실적의 뭐 가시성, 안정성은 더 이제 강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신규 시장을 어디에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신규 시장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지역적인 신규 시장이 될 수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제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인도 시장의 진출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2020년도부터 이제 ODM 업체 팍스콘 윈스트론을 네네. 통해서 인도 내에서 생산 캐파를 지금 확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20년 이전에는 아이폰 SE와 같은 저가 모델만 인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인도에서 이제 스마트폰 수입 관세가 네. 30%에 달하는데 아, 그러면 인도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만약에 미국의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서는 30% 관세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하면서 인도 시장을 바라볼 수를 없게 만드는 거죠. 아, 네네. 인도에서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인도 시장의 성장성을 알아본 애플이 2020년도부터 이 ODM을 통해서 중국에서 인도로 공장을 빠르게 이전을 했고 아, 비싸니까 네. 네네. 그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이제 더 생겨나게 된 거죠. 네네. 그러면서 더 많은 모델을 이제 생산하게 됐고 올해부터는 이제 아이폰 저 13, 아이폰 13도 이제 생산이 인도에서 될 예정,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도의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2020년도 2%에서 2021년도 연중에는 4% 중까지 높아졌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9천만 대, 2억 대 수준까지 판매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되는데 네. 사실 미국의 시장이 1억 5천만 대 연 판매량 시장이거든요. 네. 이에 반해서 30%가 현재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36%에 불과하고 네. 매분기 2,500만 명의 신규 스마트폰 유저가 이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은 몇 년 내로 2억 대가 아니라 3억 대, 4억 대 시장도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시장에서의 이제 인도 시장에서의 글로벌 애플 실적 기여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근데 흔히 생각하기로는 인도는 빈부격차가 커서 부자들 몇몇 사람들만 애플 쓰는 거 아니야라는 그 오해가 있는데 오해였네요. 그러면 뭐 인도 소비 규모가 뭐 인당 GDP로 보면 2,000불 수준이니까요. 네네. 아직까지 폭발적인 소비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네. 하지만은 이런 제가 이 핀테크가 나오기 시작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고 네네. 이러면서 이제 소비 규모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다 현금으로 샀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비중이 거의 현금 90% 이상의 인구가 이제 현금 사회였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뭐 36%. 앞으로는 이제 50% 이상도 이제 바라보면서 더더욱 소비 규모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전기차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2025년도부터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ODM 업체를 통해서 애플카를 풀 전기차를 생산을 할지 아니면은 애플 카플레이와 같은 이제 그렇죠. 생태계만 구축할지는 네.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시장이 우려하는 점은 스마트폰 시장 대비해서 마진율이 낮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애플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ROIC가 웹 대비해서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즉 이제 투하 자본 수익률이 네네. 자본 조달 비용 대비해서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주주 가치는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애플이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구축할 서비스하고 구독 생태계를 고려하면은 기대 이상의 우리가 이익도 기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기차는 하드웨어가 언제 나올 것이냐가 가장 그럼 큰 관건이 되겠네요.
네, 시장은 지금 뭐 2025년도에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 네, 다만 이게 하드웨어가 될지 네. 아니면은 애플 카플레이와 같은 네. 이제 생태계가 될지는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애플 카플레이부터 시작을 해서 네. 결국에는 전기차 ODM 업체를 통해서 생산하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 가치 이거 빠지면 안 돼. 맞습니다. 그 애플은 뭐 글로벌 어떠한 기술주보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네네. 매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세전 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은 10%를 기록을 했는데 네네. EPS의 성장률은 두 배에 가까운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EPS라고 하면은 순이익을 이제 주식수로 나눈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다 보니까 EPS 성장률이 더 높았던 거였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지난 2021년 실적 발표에서 CEO 팀 쿡이 지금같이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 창출이 계속 되고 있고 또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 집행에 따른 현금이 차익금 수준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네. 앞으로 이런 주주환원 정책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로서의 뭐 가치도 인정이 되지만은 가치주로서의 인정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애플과 아마존 저희가 금리 인상기에도 반드시 투자해야 될 만한 종목으로 이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를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인베스트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